나는 솔직히 NR750이 그 뭐 RC450은 다 필요 없다. RGB250이랑 뭐 GSX 알라딘을 타 보고 싶다. 야, 잘 나간다. 역시 스즈키다. 아셨어요? 그 서제끼뿌라 걔가 서적끼지. 고회전에서 소리 지긴다. 조졌다. 빤스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오. 좋아요를 누르려고 했는데 이미 좋아요가 눌려있네. 아이씨. 감마요, 감마. RGB500. 정확하게는 RGB500은 아닙니다. 아까 거는 RGB500 레플리카고. 이게 오리지널 RGB500이에요. RGB가 있네. RG500이네, 이것도. RGB가 아닙니다. RGB랑 RG랑 차이가 뭐냐면, RGB는 RG500 베이스로 만든 차기는 한데, 보다도 고성능이고, RG500은 양산형 2T500cc를 바탕으로 한 엔진이에요. 뭐, 어차피 이거 바탕으로 RGB가 나온 거긴 하지만, 예, 다릅니다. 이거지, 이거. 이거. 손목 아대 발라놨잖아, 손목 아대. 야, 근데 2T도 이렇게 빡세게 달리는구나. 일단은 저 2T 바이크를 안 타봤지만 출력 특성 자체가 2T보다는 4T가 고르죠. 출력이 2T는 그 특정 지점에 출력이 거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으악 하면서 튀어나간답니다. 그래서 출력 제어하는 게 어렵다고 하네요. 펩시 데칼이면 칠성사이다나 롯데 데칼 해도 되지 않습니까?